것이 어마한 입을 원통에 불러놓고 땅을 치며 생전에 그찌든 가난 속에서도 이 못난 자식을 가슴에 안고 어머니 당신은 그 처마 밑에 고드름을 따드시며 허기를 치우시던 어머니 목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가 없단 말이오. 제발 제발 어머님이 한 번만 살아 돌아오신다면은 이 자식의 살을 돌려서 어머니 맛있는 진딧살을 차려드리고 제발 어머님이 한 번만 살아 돌아오신다면 이 자식의 뼈를 깎아서라도 어머님 호강시켜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 무릎판 바꿔졌나 싶어요. 아, 거기 뭐 돌팽이가 있었냐. 에이, 엄마 생각할 게 눈물만 나고. 아니 내가 지금 사실 지금 왜 이렇게 폼 자고 이렇게 나왔냐면요. 지금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수술 받아갖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나왔어. 엄마 생각할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수술 받으셨냐면요, 쌍꺼풀 수술 받으셨어. 88인데 뭔 지랄 났다고 눈을 뒤집어 깎는 거야. 아유, 근데 우리 누나들은 여기 새댁들이 이렇게 또 오셨네. 어서 오셨어? 에? 강주서, 아유, 여간 이쁘요. 빠마는 어서 볶았는가? 같은 미용실 썸인가봐. 뽀글뽀글 잘 볶았네. 그리고 앞줄에 앉았으면 엄마들 좀 가랭이 좀 오물리고 앉았어. 야, 그럼 자꾸 그쪽 뒤다 보다가 가사를 까먹어.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오. 에이, 진보딸이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쉬고 들어간다. 한번 더 하려고 해. 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거렁뱅이한테 딴 것이 적선이 아니라 박수장단이라도 많이 쳐주면 그것이 적선입니다. 예, 선생님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배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수 쳐신 분들은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걸로 감사합니다. 상태가 나랑 비슷하신 분들만 오셨네. 아유, 날 더운데 시골 뭐 장마고 이런 분 무거운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저 어머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흘러간 옛 노래라서 폴카 메들리로 해갖고 쫙 한번 훑어버리고 그래서 또 분위기가 좋아서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면은 소생이 그저 이번엔 장구 딱 한번 쌍장구로 해갖고 한번 싹 한번 때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근데 엄마는 왜 이놈 얼굴 안 쳐다보고 불알만 쳐다보고 있어? 이게 자꾸 걱정돼서 그래요? 예? 한번 하고 이쁘면 만져봐 한번. 왜 만져봐? 걔도 뭐 좀 지방세를 부르네. 그것도 다 우리 엄마 갖고 그냥 어머니가 인상이 좋으시잖아. 다 뭐 내가 농담해도 다 받아줄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농담하는. 저 뒤에 젊은 사람들한테 긁다가 귓가게 맞아요. 그래요. 자람지사 일소일소 일로일로 소문 막 목내라 해서 이렇게 웃으셔야 복이 들어와. 예? 매일매일 웃으시. 어떻게?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활짝 웃으시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목요일은 목청 높게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일요일에는 일어나자 맞아 웃으시라고 다시 한번 진도 체력 경례 가자. 볼카맨들이 한다고 했잖아 이씨 옆에 있네요. 아 저기 하여튼 저게 상태가 안 좋아요. 다시 한번 경례. 속
갈게. 내가 앵콜 안 하면 나 대가리 안 들고 노래 또 하나 하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은 앵콜도 잘한다? 근데 저 뒤에 서 있는 분들은 어서 저승사자들이 시커멓게 온 것 같아. 나 잡아먹으라. 어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박수! 앱봉이다, 이제. 이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박수 쳐지. 자, 앉아 계신 분들 막 박수! 역시 대학 나왔어. 야. 그럼,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대학 나왔어요, 엄마? 그죠? 그, 이런, 우리 엄마들. 노인대 아니야, 노인대 아니라. 무슨 대학이냐면요. 싱크대 나오셨어. 벌써 엄마들 다 아들들 보면 전부 다 잘 됐어.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여장사하고 있어. 다 보면. 아이고, 그래요. 또, 사람 지사 인지 상정이요. 예, 이렇게 좀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죠. 그치요? 예, 자고로 영어로 얘기하면 give and take라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앵콜도 했고 재창도 많이 해줬으니까 어떻게 소생이 그냥 장구 한번 신나게 한번 두들겨 볼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만 자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자, 네 번 치신 분들은 치매 초기다. 요거 딱딱 맞춰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박수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손바닥에는 오장육부의 기운이 있어서 박수를 많이 치면은 건강해지거든. 엄마 그치요? 네, 우리 엄마 같은 분들 이걸 많이 치면은 맡겼던 생리가 뻥 뚫려. 얼마나 좋은데. 자 박수 두 번 시작! 하나 둘! 또 세 번 쳐. 요번에는 여기 나올 때 반스 안 입구나 한 번만 박수 두 번 시작! 저지라고. 내가 형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상태가 나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아유 근데 뭘 이런 걸 자꾸 주고 그래 형. 아유 고마워요. 아유 형님. 근데 내가 뭐 줄 게 없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면 한번 드릴게. 근데 형님 어저께는 머리 긴 여자랑 왔는데 오늘 여자가 바뀌었네. 형수 아유 뒤에 패버려 그냥. 에이, 각설하고 아만 여기 있는 놈이 떠들면 못할 것이여. 예? 예로부터 우리 각설이들이 자취집 가서 신명나게 놀아줘야 그 집안의 근심 걱정 무한 애군이 사라진다 합디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만사형통 뭐니 뭐니 해도 자고로 건강하셔야 돼. 우리 어머님 건강이 최고 우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형님 누님들 우리 삼촌 부모들 항상 건강하셔. 여기 있는 칠보가 푸닥거리 한번 싹 한번 하고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야. 재밌게 해드릴게. 여러분들이 많이 팔아줬으니까 이번에 그럼 삼순이 나오라고 해서 KBS 아침마당에서 보여줬던 거 그거 한번 싹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순아! 나와라! 찬을 원하는 빈손인 것을
알고 있네. 우리는 풍금쟁이. 네, 어서오세요. 잘해드릴게. 잘해드릴게요. 언니들 어서오세요. 네, 또 우리 누나들은 또 어서오셨을까? 네, 어느 지역 과부 조합장들이세요? 아이고, 어떻게 삼순이 실물로 보니까 진짜 개마들같이 생겼죠? 아니죠. 왜 이뻐요, 형님은? 아이고, 생긴 거 봐봐. 이게 나빤득이라고 생겼어, 이게? 이 얼굴을 갖고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천연 기념물이라 그러네. 생긴 게 아주 개박근 같이 생겼죠. 천연 기념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했었지? 우리가 저 풍기. 풍기에서 했었지? 풍기 인삼축제. 어, 풍기에서는 어떤 오빠가 나를 딱 보더니. 너를 딱 보더니. 다섯 글자로 미스 코리아래. 아이고. 미스 코리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기서 나빠댁이라고. 나는 네 얼굴만 보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경기를 한다. 아이고, 얼굴은 섰다가 죽게 생겨갖고 무슨 미스 코리아 같은 소리. 아이고. 아니, 이거 보세요. 뭘 봐요? 백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피차 일반이야, 이 새끼야. 피차 일반? 그래요. 이게 어따대로 비교를 하고 이제 확 그냥 올 때. 이 사람 많은 데서 때리지는 못하고 이 주먹이 문다 문다 그러는 거지. 왜 웃고 지랄해? 야! 왜? 손가락이 초상관자 주먹이 울게. 그래, 초상났다, 초상났다. 아, 이게 확 어디서 이죽거리고 앉았어, 이거. 어따 대고 연탄 집게를 휘둘러고 그래? 이게 연탄 집게로 보이냐?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너같이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거리는 걸 이걸로 누나를 푹 쑤시는 거다, 이걸로. 아유, 그냥. 야! 왜? 너 자신 있으면 오늘 내 눈가락 한번 빼봐라, 이 새끼야. 진짜로? 그럼! 너 후회하지 말어, 너. 나 후회 같은 거 안 해. 괜히 또 눈알 빠졌다고 얘나 이걸 그냥 그냥 팍! 그냥. 비우신 지랄하고 참고자. 칠도야. 왜? 그래서 눈깔이 빠지냐? 그럼 어떻게 빼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뭘 잘 들었지? 여기 뒤에 언니 있지? 아, 저 선글라스 끼는 누나? 어, 전이를 쳐다봐. 얘 내 이상형이다. 어, 전이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어머나, 얘 저렇게 이쁠까? 어, 사정없이 뒤통수를 팍 가르치면 눈깔이 쑥 하면 빠지잖아. 아유, 속이 시원하다. 야, 근데 감정이 실린 것 같은다. 너 어제 한번 달라니까 안 줬잖아, 이 새끼야. 아이고, 나는 진짜 이 아이고 대가리에 있는 꼬치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아직도. 내가 아이고. 너는 내 대가리에 있는 꼬치 마음에 안 드니? 꼬치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 앞에 달린 이 불알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야. 그걸 왜 거기다 달고 다니냐? 어디다 쓰려고? 이게 중심 잡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자들 다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데. 소중하게. 이게 여기 봐봐. 너 몰라서 이게 이 어떤 여자 만나냐에 따라서 소리가 틀려. 일단은 저기 저 누나들처럼 저렇게. 아니, 나 같은 애들부터 만나야 되지 않냐? 아, 너같이 이렇게 참 재수없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힘이 없어. 저녁에 딱 가면 힘이 소리가 매가리가. 이게 나다 말아요, 힘이. 소리가. 야, 그러면 아까 저 뒤에 있는 저 언니 좀 예쁜 애들. 내 스테이크. 어, 예쁜 애들 말아. 저런 누나 만나면 여기 오도 방정을. 앉아, 앉아, 방정해. 언니, 니들은 참 좋겠다, 이런 소리 들어봐서. 근데 아버지. 아버지 불안해는 이런 소리 나요?
안나래. 안나면 절도 아니요. 고장 나버렸네 형지. 네, 고장은 탄자병 걸렸어. 탄자병. 아, 큰일 났다. 어떻게 운전냐? 에이 그 이놈의 그만. 하지 승진 머리 고약하죠. 이렇게 못된 옆에 내가 서방이 딱 하늘나라로 가면 아이고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웃는다는데 이 옆에 내가 분명 그럴 옆에 내 대가리 꽂힌다고 아이고 이런 옆에 내가 야 두신아 왜? 요새는 서방이 뒤져본다고 그렇게 티나게 동네방네 뛰댕기면 안 줘. 그러면 요새는 서방이 꽉 뒤져불잖아. 네. 그러고 예팬 애들이 네.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 하러 딱 가가지고 요놈을 쳐다봅시다. 그게 뭔데? 냄비잖아 이 새끼야. 요놈을 전세로 놀거나 월세로 놀거나 그 지랄 안 한다. 아니 세상에 아니 냄비도 냄비다운 냄비를 뭐 전세로 팔고 월세로 팔고 그러지? 아니 다 찌그러지고 구멍난 냄비를 그 나 죽으면 너는 전세로 팔을래 월세로 팔을래. 어허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둘 다 절일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이 조강지처가 지조가 있지. 함부로 내비를 그 막 내두르면 되거든. 나는 일수로 찍을 거이 등신아. 월세 같은 소리 보자. 아니 생각만 해도 좋다. 아니 누나도 냄비 팔을 나오? 뭘 이렇게 크게 웃어. 아이고 야! 어? 아이고. 내가 딱 보니까 저 예편 애들이 나랑 일속의 무들 예편 애들이야 보니까. 일수 같은 소리 안 잡아졌네. 찌그러진 냄비 사요! 저 팔아요! 어, 저기도 산다디야. 야 그러지 말고 어. 오늘 이제 저 오늘이 목요일 아니냐? 목요일. 목요일은 목구멍이 터지게 웃는 날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즐거운 날에 어. 너 여기 왔으니까 또 이 제 노래 한 곡 해봐라. 노래 한 곡 할까? 응. 그 어떻게 여자 일생으로다가 한 곡을 할까? 어쩔까? 네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응. 그럼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는 여자 일생으로도 한번 하자. 그 삼순이 작가 한 곡 좀 들어보시길래요? 근데 뭔 집구석이 우한이 있어요. 댓글을 뭘 얘기를 하면 댓글을 해야지. 자! 삼순이 노래 들어보겠다 하시는 분 박수! 네 그리고 가수 멘트로 인사드리 가수 멘트로 응. 네 가수 멘트 남자는 딱 인사할 때 브랄 잡고 여자는? 젖받치고 브랄 잡고 젖받치고 경례 경례 얼마나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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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짜로 태어나잖아? 제일 먼저 한번 죽게 공짜로 알았지? 사람 주나! 시브라이 패드야! 사람 얼굴 쳐다보지 말고 노가리까지 말고 돈을 쳐다봐 이 시브라이 패드. 지금 노가리 던생이 어딨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나들 고마워. 저 혹시 나 여기까지 왔는데 더 주실 분 안 계세요? 왜 울고 지랄이 시끄러 옆에 내가? 이름 혹시 불쌍해 보여서 하라니까? 저기 나오자! 얼렁얼렁 고기랑 뛰어내잖아. 감사합니다. 메뚜기도 한참이다 시끄러 옆에 내야. 야 근데 칠도야. 왜? 혹시 사천은 죽을 사천은 재수 없는데 혹시 한 장만 더 주실 분 안 계세요? 나가 욕장이다. 죽을 사천은 지랄을 울러. 담순아, 그래도 우리 누나들이 형님들이 이렇게 또 한 장씩 줬으니까 그리고 또 받은 만치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래도 저 우리 형님 누나들이 돈이 많아서 이런 걸 한 장씩 줬거냐? 그럼 열심히 하라 그런 거지. 그렇지. 그지 누나? 그죠? 고마워. 고마워. 야야야야 시끄러워. 왜? 돈 나왔잖아 시끄러워. 어? 나? 이 시부란 내 거 아니야 지금. 일로 와? 일로 와. 야, 칠도야, 너 인기 많다, 이 새끼야. 나도 불안해서 다른 게. 언니, 그 속지 마, 어? 말아놓지, 아무데나 만져봐, 씨. 그거 가짜다, 언니? 그거 가짜야. 만져봐야 아무 느낌도 없어. 야, 너 네. 받았으니까, 네. 내가 너 줄 테니까. 그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형님 누나들이 열심히 하라고 준 거니까 자 장구 씨 오면 이거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노래 한 곡 했잖아 그러니까 장구 씨 열심히 할게 자 삼촌이 자 6만원어치 6만원어치 제일 멋진 공연 한번 6만원어치 한번 보여드려 그리고 저 팀 만원씩 주신 분만 쳐다보시고 안 주신 분들은 대가리 절로 뒤로 돌리셔요 아니 아니 미안해 아니 쳐다봐 가자 예 밥 먹어? 하루에 세 끼는 먹어야지 이 새끼야. 그래 아니야. 야, 자, 여기는 하루잖아. 하루지. 이거 맘만 보여주면 어떻게 되지? 열받게. 어? 감질 나라고. 알았어 형님 할게. 오빠 내가 다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어? 나를 가만 보게 오빠는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있지? 상태가 저렇게 안 좋냐? 내일 시골로 보고 비 올라갔다. 자, 우리 자 그러면 어. 저 오빠가 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여기서 네가 북을 한번 착 시원하게 한번 뜨거게. 그래요? 응. 여, 내 스타일을 다 있네. 내 스타일은 딱 여기거든. 야, 근데 이 형님 능력 좋다 근데 어떻게 누나들을 두 명이나 끌고 다니네? 야, 가만있어. 돈이 많은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알 수가 있나 확인을 안 해봤으니. 자, 한불탱이 저 독장도 한번 신나게 한번 저 놀아봐 드리기 전에 인간적으로 저 우리 삼촌이 창간곡자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저 어머님들 누나들 형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흘러간 옛 노래를 한번 쫙 한번 뽑아봅시다. 삼촌아 준비됐냐? 울게 사과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아까처럼 아까 맨처럼 아까 맨처럼 자 브라이 잡고 저빠 치고 덕주가리 딱 세우고 경례 자 고마워 박수 많이 쳐줘
너무 울지 말라 이거 심각해. 뒤 잔치 치면서 자꾸 울고 지랄이지 조상집 만들고. 아이고 여자가 이렇게 참 이렇게 미친 짓거리 하는 것도 참 보통 일 아니네. 그죠? 에, 여자 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저 장가는 잘된 그런 것 같다. 그죠? 예, 아이고 내가 참 처복이 있어 처복이. 야 일어나 너, 고생했다. 그래도 삼촌이가 이렇게 미친 짓거리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랬어. 시골로 온 거 다 개도 안 물어가는 돈 몇 푼 때문에 그렇지.